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재택근무 트렌드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죠. 특히 재택근무 시행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으로 조사돼 관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요한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택근무 기업 620여 곳 가운데 75.2%가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택과 회사 근무를 비교할 경우 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도 재택근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재택근무 솔루션 업체인 알서포트는 비대면 회의 시스템과 원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NTT 도코모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이 솔루션을 이용 중입니다. 망 연계 솔루션 1위 기업인 휴넷시오는 지난해 재택근무 솔루션을 개발하고 금융권과 공공기관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솔루션 실적이 반영되며 휴넷시온의 3분기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캠프도 지난해 원격 근무 시스템과 재택근무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ECS는 영상회의 솔루션을 출시하고 재택근무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구조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택근무 솔루션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요한입니다.